레리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완소입니다. 지난 6월 13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40대 여성이 투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상 보시는 것이 바로 이 여성의 마지막 모습인데 오전 11시경 의자를 들고 홀로 승강기에 오르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되었고 12층에 내린 후 복도에서 의자를 밟고 투신합니다. 지금 사진이 투신하여 떨어진 지점의 사진입니다. 유명 기도원인 천보산 기도원의 강사로 선 자칭 목사 이부중 선교사입니다. 왜 자칭 목사이냐면 이 사람이 목사 안수 받은 경위가 불투명해서입니다. 저는 캄보디아 선교사 이부중을 선교사로 부르지 않고 이후 성교사로 부르겠습니다. 성교사, 선교사가 아니고 성교사, 주로 성을 가르치는 교사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여성은 남편이 식물인간이 되는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치료를 간구하러 천보산 기도원 집회에 갔다가 부흥 강사로 선 성교사 이부중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이부중 성교사는 피해자 여성에게 할렐루야 오버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그루밍을 당한 다음에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되는 그런 연속성에 있는 사건 중 하나예요. 결국 피해자는 아파트 담보 대출 등을 받아 4억 3천이라는 돈을 성교사 이부중에게 뜯기게 되고 성착취도 당하게 됩니다. 식물인간 남편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여인은 이제 일어설 힘조차 몽땅 사라질 만큼 아파트 담보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4억 3천 빼서 주면요. 이 여인이 무슨 수로 남편 병원비 대고 본인 생활비를 감당하겠습니까? 애도 있는데 이제 일어설 힘조차 몽땅 사라질 만큼 착취를 이부중 선교사에게 당하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더 지나고 이 여인에게 더 이상 뜯어낼 돈이 없어지자 이부중 선교사는 동료 목사들에게 이 여인을 제가 참 제 입으로 말하기 민망합니다만 소위 꼬셔서 데리고 자라고 시킵니다. 소위 꼬셔서 데리고 자라고 이부중 선교사가 동료 목사들에게 뭐 그렇게 이제 시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 여인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부중 선교사에게 항의하자 이부중 선교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부중 선교사가 이 피해 여성에게 말하기를 내가 방도 줄 테니까 너 꽃이라고 했다 라고 본인이 고백합니다. 동료 목사들에게 이부중이 방을 줄 테니까 너 꼬셔라 했어 이런 사실에 대해 말을 하는 거죠. 물론 피해자에게 이부중 선교사는 동료 목사들에게 널 꼬셔서 데리고 자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농담으로 한 말이라고 하였지만 이 말이 농담이 아닌 정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오늘은 그 부분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또 이부중 선교사가 피해 여성을 소위 꼬셔서 데리고 자라는 지령 아닌 지령을 하다란 동료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동료 목사한테 이 여자를 꼬셔서 데리고 자라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막 항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동료 목사 너를 꼬시고 데리고 잘 뻔한 동료 목사라고 표현할까요? 그 목사에 대해서 이 여성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섹스의 금지남자 지금. 섹스의 금지남자 하나는 한 번 가면 무조건 2시간의 섹스를. 섹스의 금지남자 지금. 섹스의 금지남자 하나는 한 번 가면 무조건 2시간의 섹스를. 이부중 선교사가 동료 목사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걔는 섹스에 굶주린 남자야, 섹스에 굶주린 남자, 한 번 가면 무조건 2시간 섹스를 해, 이렇게 그 남자 목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부중 선교사의 동료 목사는 이 여인에게 어느 날 성교육 영상이니 보라고 하면서 동영상을 보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부중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현지 캄보디아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이부중 선교사가 현지 선교지의 여성, 캄보디아 여성이죠, 과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이에요. 봅니다. 자. 이런 영상을 나에게 왜 주냐? 라고 피해 여성이 물으니까 이부중 선교사와 자신은 동료 목사, 이 둘은 서로 이런 야한 동영상을 주고받는 사이라고 말하며 여자 성도들에 대한 성교육용이라고 답하였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여자 성도 성교육한다고 목사가 성행해가지고 동영상을 찍습니까? 선교지에서 선교를 해야지. 참 아이고 뭐를 하시는 거예요? 뭐를 도대체 현지 영혼들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여성도들 성교육시킨다고 그런 걸 막 틀어줍니까? 이런 일까지 겪게 되니 여인은 심히 몸이 아프게 돼서 이부중 선교사에게 전화를 합니다.
지금 건강이 너무 악화돼가지고 조금 하던 그일다 관두고 지금 있는데 너무 아파요. 아프면 죽여야지. 아프면 죽여야지. 아프면 죽여야지, 어떡해. 죽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아프면 죽지, 안 죽었지. 이해가 안 돼. 결국 이부중에게 아프면 죽어야지라는 말을 들은 이 여성은 이부중 말대로 아파트에 떨어져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이부중 선교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부중 선교사를 천보산 기도원에 소개했던 유명 부흥사 조원만 목사는 여전히 활발히 부흥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가족의 한을 조금이나마 푸는 길은 국민 청원을 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꼭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널리 알려주시고 댓글 최상단에 있는 국민 청원에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꾹 누르면 동참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영상을 올린 이유는 이 부중 같은 사이비에 대해 정통 기독교가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한국 정통 기독교는 죽지 않았습니다. 사이비와 맞서 싸워 복음을 순전하게 지킬 힘이 한국 정통 기독교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댓글 최상단 국민청원에 꼭 동참해 주시고 이 일로 제가 소송을 당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제가 꼭 이겨서 한국 정통 교회가 사이비를 척결할 힘이 아직 남아 있음을 한국 사회에 증명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려서 마치겠습니다. 진짜 이부중.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야. 한낮 즐거움에 이상 없는 선택이 비극이 될 줄은 몰랐어. 바로 알아 정체성. Yeah. 올바른 우리 정체성. Fuck you. 누구로도 바꿀 수 없어. Nature. Never ever 바로 알아 정체성 건강한 성 정체성